전국에 계신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에듀온에서 금융상식, 우편상식 강의를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강의 쭉 따라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문제풀이까지 왔다는 얘기는 그 앞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각각 있었다는 얘기겠죠. 예, 저도 이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이제는 아 끝이 보여 뭐 이런 단계에 온 거고 여러분들도 헉헉거리면서 지금까지 또 이제 막 내용 공부하고 막 외워보고 막 정리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신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지쳐있는 상태, 파이팅이 좀 넘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파이팅이 넘쳐야 되는데 조금은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 이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앞에 것들이 내가 자신이 없어갖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뭘 한판 뒤집기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제 복합적인 심정들이 지금 이제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런데 뭐든 이게 시험도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내 시간을 아껴 쓸 때 그럴 때 보다 많은 것을 나한테 채워놓고 그래서 합격의 확률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한 강좌가 바로 시뮬레이션 동형 모의고사다. 짜잔 요거 이제 뭐 효과 만들어 가니까 제 입으로 합니다. 시뮬레이션 동형 모의고사 예, 짠 이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거 좀 필요하겠다. 우리가 이제 연습도 좀 똑같은 조건 속에서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얘기는 이거는요. 그 상황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제목도 잡아봤어요. 시뮬레이션 동형 모의고사.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강의할 것이고 어떻게 구성했는지 요거를 좀 상세히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문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요. 제가 제시했던 오지학습법에 따르면 이제 여기 큰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적용의 단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이해했고요. 정리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암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적용 단계에 들어왔어요. 정리가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또 강의에 놓을 요 이제 그 매핑 강의도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기도 하고 요게 이제 계속 이제 피드백도 되면서 또 이제 부족한 데를 또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인 과정은 이 프로세스는 이해, 정리, 암기, 적용 이렇게 오지학습법에 따르면 요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처음 저를 만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 싶어 오지에 대한 얘기라면 그냥 이응 지으셔서 오지예요. 예, 귀여운 이름이죠. 자, 이번 우리 동형 모의고사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금융상식 5회분 그리고 우편상식 5회분 그리고 핵심 문제 다 합치니까 200문항 이렇게 됐습니다. 핵심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게 200문제가 이게 많은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쯤 되면 이 문제 욕심이 생겨요. 문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되게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딱 놓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한판 역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좋은 공부법이 절대 아니에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 문제 풀고 넘어가고 문제 풀고 넘어가면서 복습을 못하면 그 시간을 확보를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얘기가 돼요. 틀리고 그 순간에는 확인했죠. 그런데 그냥 지나치고 또 새로운 문제 풀어야 되고 막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또 새로운 문제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확실하게 내 걸로 마무리를 못 짓고 자꾸 새로운 것만 쫓아다니는 셈이 돼요. 자꾸 펼쳐지기만 해. 이걸 이제 추수할 때는 걷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피를 뿌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질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0문제가 이게요 적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이걸 왜 핵심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200문제를 구성할 때 지금까지의 계리직의 우금 과목에서 나왔었던 그 기출문제들 그거를 놓고 그와 유사 문제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되고 출제되었었던 이 기출문제의 유제들이 보통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신 2년치 내지 3년치 정도의 기출문제는 또 여기다 그냥 쪼개서 넣습니다. 물론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의 기출 경향은 이건 너무 심하다. 진짜 심할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까지 내는 건 진짜 반칙 아니냐 싶을 정도로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듣고 또 제 각도에서 설명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더 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려진 게 200문항이에요.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게리직에서 출제했던 문제, 그러면서 지금도 유효한 주제들, 그런 것들을 놓고 거기에 유제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문제들, 아주 최근의 것들, 어려웠던 기출문제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니 핵심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핵심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제 200문항으로 구성했다. 이 200문제를 이제 20문제씩 심유를해서 풀어보실 거 아니에요? 풀고 강의까지 듣고 그 다음에는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체크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요거 좀 아리까리한데? 아, 요건 몰랐던 건데? 뭔데? 이렇게 막 체크해 가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봐. 또 보면서 체크했던 것 중에 이제 외워진 게 있으면 지워. 지워. 또 봐. 또 보면서 아씨, 근데 이거 아직도 안 외워졌네? 남겨놔. 다음에 또 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복해서 진짜 이것이 나의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야 돼요. 박혀야 됩니다. 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좌뇌를 이용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된 것을 저 깊은 데다가 저장한다며 영원히 기억 남는 것은 저 뒤에 뭐 해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다 저장된대. 예, 뇌가 책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단계로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시험 다 끝나고 나면 그거 계속 기억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피곤하지? 지워도 돼. 이렇게 해서 지워질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시험 볼 때까지는 그렇게 남겨놔야 돼요. 내 머릿속에다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핵심 문제 200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숙달해서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거, 그렇게 본다면 200문제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는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믿고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그러면 좀 새어나간 주제들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이 좀 드시죠? 그거는 우리 북적북적 교재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그거는 전범위를 놓고 전범위 내용을 다 쪼개서 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요 문제에서 조금 못 다뤘더라도 세워나갈 틈이 없이 거기서 다 건져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완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세요. 이게 훨씬 더 확률을 올리는 길이에요. 기출됐던 것이 바이블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먼저 공부해야죠. 아무거나 하지 말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광야의 벌판으로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고 달려나가지 말고, 어느 위치에 가야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전장을 어디까지로 내가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문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시뮬레이션, 동형모의고사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문풀을 대할 때 기존 게리직 우금 기출문제 전문항에 대응하는 주제와 유제로 이렇게 짜서 이 출제 주제 안에 실마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마리. 이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름 붙였고, 동형 모의고사라고 했던 것은요, 동형으로 가서 실전과 똑같은 양의 문제를 가지고 실전과 똑같이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 구성, 동일한 문제 풀이, 동일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로 임해야 합니다. 시간도 딱 체크해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편 상식은요, 시간이 좀 짧게 들어야 돼요. 우편 상식은 20분 다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한 절반 정도로 좀 쳐내야 될 정도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편 상식은 그냥 암기거든요, 통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금융 상식은요 시간이 이거는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20분 꽉 채워서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뭐 마킹할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또 복기해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 좀 가져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 관리를 좀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문제 출제할 때 짧게 짧게 단답식으로 하는 것은 연습에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긴 듯한 문제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고 이제 느낌을 살려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해놓고 가야 시험장에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심혈 동형 활용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론 암기를 한 번 더 하세요.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은 게 있으면, 혹은 또 서머리 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거를 쫓아가서 그걸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혈 요 개념으로 테스트를 한번 보세요. 실전처럼 놓고 시간을 재가면서 그 시간에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참고하지 말고 그냥 이 생짜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답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답을 한번 체크해 보고, 아, 뭐가 문제였지? 아, 이거 뭐 읽어보면 될 정도로 해설을 엄청 빵빵하게 넣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교재 안 찾아보고도 해설만 읽어도 왜 그런지를 다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그러긴 하지만 또 그래도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요거를 좀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해설 강의까지 같이 보시는 거죠. 봐야죠. 봐서 약점을 확실하게 찾아내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바로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내용들을 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한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 숙달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즘에 이게 굉장히 이제 히트한 말이 됐습니다. 미국의 한 야구선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구분응선을 아니면 넘는 과정에 놓였다. 이렇게 정도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에요. 이제 끝을 봐야 돼요. 이게 근데 항상 끝을 못 내서 이게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잘 가다가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가짐에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기한테 안락함을 주려는 이런 이제 안일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저는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게 끝까지 이렇게 공부해내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 못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시험을 놓고 끝까지 가는 것에 자신감이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심, 이걸로 끝까지, 끝을 봐야 돼. 끝을 봐야 돼. 무조건. 거기까지 좀 힘을 내셔야 됩니다. 파이팅 하셔야 돼요. 수험생 그리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이 사실은 인내심이에요. 수험생한테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공무원도 인내심이에요. 가서 일하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공무원한테 그래서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수험생한테 그래서 인내심을 요구하는 시험을 자꾸 이제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조지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매조지를 잘해야 돼요. 끝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옆에서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화이팅 넘치게. 여러분들도 화이팅 꼭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까지 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시험장으로 갈 만발의 준비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까지 마지막에 좀 드려봅니다. 내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태로 갈 때 불안하죠. 그럼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옆 사람을 봐. 얼마나 자신만만한가. 이렇게 봐봐요. 그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이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완벽하게 난 이걸 다 알아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겁니다. 이걸 다 알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봐도 다 알고 오라는 메시지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문제는 출제하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혹여 못 맞추는 문제가 있더라도 옆 사람도 그럴걸요? 그들보다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하다고 낙담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안 돼요.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파이팅이 넘쳐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할 수 있어. 나를 믿자. 불신 지옥이야. 나를 믿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것을 가지고 평가받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위축되면 내 실력이 안 나옵니다. 절대. 내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끝까지 열공하시고 즐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에 가서 동영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